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의학 정보를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는 친한미국 약사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COVID-19이 더 심하게 확산이 되고 있죠. 여기 미국은 매일 20만 명 넘게 확진자가 나오고 제가 살고 있는 텍사스는 캘리포니아와 함께 미 전역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를 두는데도 이렇게 확산이 되는 원인은 뭘까요? 추운 날씨로 인해서 사람들이 실내에서 시간을 많이 보낸다는 사실이 주목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손세정제로 자주 손을 소독해 줘야 하듯이 입안을 소독해 주는 것도 코비드 전염을 막을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마우스워시 등을 사용함으로써 코비드를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해 한번 알아볼게요. 빠바밤. 지난 9월에 메디컬 바이럴러지 저널에서 크레이그 마이어스 박사가 이끄는 팀이 마우스와시 등의 가글 제품과 코점막 린스 제품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구강 내 번식을 억제할 수 있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실험에서 사용된 시중 판매 제품은요, 1%의 베이비 샴푸 솔루션, 네리팟, 리스테린 등의 가글 제품이었습니다. 코 점막과 구강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첫 출입문이자 주된 감염 경로인데요. 휴먼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러한 가글 제품에 30초가량 노출되었을 때 99.99%의 바이러스가 불활성화되었다고 합니다. 연구에서 사용된 휴먼 코로나 바이러스는 COVID-19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와 세포 외막이 유전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제품으로 가글만 잘 해줘도 코비드 확산을 완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실험이었어요. 특히 마이어스 박사에 따르면 코로나 양성 판정 받은 분들이 집에서 자가 격리할 때 혹은 치과 의사 등 의료계 종사하시는 분 등이 귀가 후에 이런 가글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가족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옮길 확률을 낮출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약국에서 퇴근하면 샤워 후에 이 가글을 꼭 사용합니다. 이 실험은 시험관 인비트로 실험이고 직접 사람들을 실험군으로 연구한 스터디는 아니라서 계속적으로 연구가 진행 중이고요. 이미 체내 침투한 바이러스의 체내 번식은 어쩔 수 없지만 아직 입안에 남아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런 구강 가글 제품을 사용해서 많이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또한 바이오 아치브에서는 얼마 전 세틸파이리디니온 클로라이드, 줄여서 CPC 성분이 들어있는 마우스워시가 우리 체내 타겟 세포에 코로나 바이러스 표면에 스파이크 단백질이 잘 붙지 못하도록 무력화시킨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CPC는 방부 항균 효과가 있는 암모니아 계열의 물질입니다. 이 실험 역시 생체 외 실험 인비트로지로 진행되었는데 마우스워시의 CPC 농도가 높을수록 바이러스가 타겟 숙주 세포로 진입하는 그런 진입률이 떨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PC가 함유된 마우스워시로는 콜게이트, 크레스트, 세파콜 등이 있고요.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손세정제로 수시로 손을 비벼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씻어내듯이 이런 구강 린스 제품을 휴대해서 수시로 입안을 헹구고 가글해 준다면 좀 더 박력이 탄탄해질 것 같습니다. 실수로 마스크를 잠깐 벗고 외출을 했다든지 사람들과 컨택을 했을 경우에 마우스워시를 즉시로 사용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방역은 해주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안전할 테니까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COVID-19으로 인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견디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내년에는 백신 접종이 대중화되어서 좀 더 수월한 해가 되리라 기대해 보고요. 이번 영상으로 올해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꼭 다시 만나요. Happy New Year!